현대제철 2022 WK리그 16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수원FC 위민과의 경기 계속해서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경주 황성 3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고요. 경기 전에 양 팀의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그렇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김혜리 골키퍼, 3백에는 정영아, 김혜영, 이세진, 앞선의 4명입니다. 김진희, 아스나, 박예은, 서아리. 최전방 3톱에는 현슬기, 서지현, 나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지난 경기와 크게 라인업이 바뀌지 않았는데 대신 우첸두 선수 대신에 현슬기 선수가 출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는 수원FC 위민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입니다. 강혜림 골키퍼, 풋백에는 권희선, 최소미, 이은미, 추효주, 지선미와 김윤지가 그 위를 바칩니다. 이선에는 메바의 송재은, 전은아. 오늘도 역시 최전방 문미라가 책임집니다. 네, 수원의 경우는 현재 팀내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선발 라인업과 후보 라인업을 보시면 명단이 많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소연 선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네. 오늘 경기 많은 분들께서 이 지소연 선수를 또 궁금해하셨을 텐데 일단 오늘 경기는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여자 축구는 이 선수 등록 기간이 있었는데 7월 1일이 금요일이었을 위한 경쟁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향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수원FC 위민이 위치를 냈습니다. 주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는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많이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경주의 경우에는 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리그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에 돌파 시도합니다. 서지현이 갑니다. 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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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터 예연이 자, 서지현 선수가 초반부터 예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본인의 개인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공간을 잘 창출해냈었고 슈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정말 아쉽게 골대에 맞고 말았습니다. 네, 서지현 선수가 경기 전에 인터뷰 속에서도 팀원들에게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정말 좋은 모습을 자 완벽하게 이제 공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약간 걸쳐 있었기 때문에 네 스로인으로 터넘되지 않았습니다. 주효주 그대로 슈팅! 좋네요! 벗어납니다! 추효주의 오른발 한 방 살짝 벗어납니다. 네, 왼쪽 풀백에 위치하던 추효주 선수가 순간적으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공간이 나자마자 굉장히 과감하게 슈팅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정말 또 국가대표에서도 계속해서 발탁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추효주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 수원FC 위민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위쪽으로 현슬기 원터치 김진희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아스나 좋은데요? 아스나 슛! 벗어납니다. 아스나의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오늘 경주와 이 박스 근처에서 원터치 패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이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가는 아스나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이 공간 살려냈습니다. 좋아요. 뒤쪽에 현슬기에게 현슬기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자, 헤더! 자, 머리를 맞히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던 박예은 선수인데요. 네, 오늘이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이 측면 공격뿐만 아니라 풀백까지 올라오면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도 박예은 선수가 박스 안으로 이제 침투를 해주면서 박스 안에 숫자를 낸 경주한 수원. 짧게 갑니다.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박예은 크로스 날카로워요. 좋은데요! 골대! 김혜영이 골대를 맞춥니다. 네,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킥이 올라갔었고 이 순간적으로 수원의 선수들이 이 공격을 놓친 상황 속에서 이 때린 슈팅이 아쉽게 골대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배달이 됐는데요. 아쉽게 놓치고 맙니다. 네, 그리고 이 골대를 맞고 나온 다음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주의 공격, 양 팀의 경기 전반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첸두가 빨라요. 우첸두 슛! 우첸두! 막힙니다. 강혜림 선수가 막아냅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각을 잘 좁혀서서 우첸두 선수의 슈팅을 막았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정말 완벽한 득점 기회였거든요. 네. 강혜림 골키퍼 굉장히 침착합니다. 자, 지금 네. 이 각도를 완벽하게 좁히고 나왔던 강혜림 선수입니다. 자, 네, 경주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았던 두 차례 FC 위민의 프리킥 기회 띄웠습니다. 박사 쪽 헤어 좋네요.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슈팅이 아니라 크로스를 통해서 이 동료를 노려보는 크로스를 한 차례 시도했었는데 지금 순간 허를 찌르긴 했습니다만 방향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전은하 선수에게 향했거든요. 지금 인천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승리를 통해서 승점 차이를 더 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6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오늘 3백을 임하고 있는 경주한 수원 그리고 4백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박기령 감독의 수원FC 위민. 치열한 경기가 전반전에도 펼쳐졌었고요.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이 이어질까요? 양 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수원FC 위민,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위치를 했습니다. 권희선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어허, 이 패스가 저는 미친데요? 애매하게 떨어졌어요. 좋습니다. 나힙니다. 골키퍼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고요. 나희 선수와 그리고 강혜림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압박 굉장히 거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백패스. 그 이후에 지금 이 컨택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양 선수 모두가 약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네. 강혜림 골키퍼가 먼저 공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희에게 전달됐습니다. 돌아서는 나희. 아크 정면. 네, 좋아요. 내줍니다. 아스나. 슛! 자, 슛! 네, 떴습니다. 네, 물 흐르듯 매끄럽게 전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 오른쪽으로 돌아뛰는 동료가 있었지만 충분히 중앙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슈팅 한 차례 좋았습니다. 네. 저 외국인 선수 3명이 한번 공격을 만들어봤는데요. 나희, 우첸두, 아스나를 거치는 플레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전달합니다.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우첸두. 자, 빠르게 가야죠. 오른쪽에 김진희가 있어요. 우첸두 갑니다. 우첸두 돌파 시도 제쳐냈습니다. 나희에게. 나희 슛! 나희! 네! 잡아내고 있습니다. 강혜림 골키퍼입니다. 네, 지금은 끝까지 집중하면서 나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슈팅 가져갔는데 이 강예림 골키퍼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이가 슈팅을 제대로 가져갔는데 강예림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슈팅 코스도 굉장히 구석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막기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박예은이 떨궈놓고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박예은 띄웠습니다. 나희 돌아섰습니다. 아, 잘 도왔어요. 나이 슛! 아, 0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등지고 도는 동작 굉장히 좋았는데 이 스윙이 다소 안쪽으로 이제 되게 되면서 아쉽게 빗나고 말았습니다. 네, 나이 선수가 저 동작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는 너무 많이 꺾었습니다. 김진희도 천천히 시동을 거는데요. 가운데 띄웠습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으로 밀어줍니다. 우첸두. 우첸두 앞쪽에는 권희선. 우첸두. 슈팅! 자, 지금은 한번 슈팅을 가져갔던 서아리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힘이 다소 실리지 않으면서 강예림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네, 서아리 선수가 정말 경기마다 이 풀백으로 나오거나 윙백으로 많이 나오는데 슈팅을 정말 그때 만약에 득점을 펼쳐줬다면 정말 오늘 경기 다 득점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 아쉽게 성공하지 못해내면서 오히려 지금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은하가 가요. 전은합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전은하. 아, 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두 선수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 네, 지금 큰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몸을 던졌던 전은하 선수와 김혜린 선수. 네. 자, 일단은 지금 이 전은하 선수와 그리고 김혜린 선수 두 선수 모두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 패스 너무 좋았고요. 여기에서 전은하 선수가 끝까지 책임을 졌었거든요. 네, 이 루즈볼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발을 갖다 대는 이런 열정을 보여줬었는데 이 그 과정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양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또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혜영 선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던 전은하 마지막에 슈팅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정말 이 방향만 잘 설정이 됐었다면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았던 찬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박기령 감독은 이 대기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희 가운데로 우첸두 밀어줍니다. 아, 잘 나왔어요. 박예은이에요. 박예은! 정면으로 향합니다. 네, 지금 슈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지금도 정면으로 향했기 때문에 강예림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예림 골키퍼가 우직하게 중앙에 서 있었고요. 그 공이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 약간은 아하. 네.
메바에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다시 붙어주면서 지금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은하 선수가 계속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FC 위민 박기령 감독은 이은민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25번에 서예진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네, 서예진 선수도 이제 센터백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은민 선수의 위치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김예리 골키퍼에게 향했던 이 공, 네, 순간 포착을 했었던 전은하 선수였습니다. 후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약간은 이 겹치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네, 경주의 공격 우첸도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결국에는 나이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0. 네, 측면에서 우첸도 선수의 침투 굉장히 좋았고요. 크로스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어려웠던 경기 나이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경주한 수원의 두 명의 외국인 우첸도와 나이가 이 경기를 무너뜨립니다. 자, 나이 선수 정말 수원 상태로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이 맞붙었던 세 경기 모두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이 수원 킬러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주희 감독이 주먹을 불 끈집니다. 나이 선수는 오늘 경기 득점을 기록하면서 서지현 선수와 공동 득점에 오르게 됩니다. 네, 정말 이, 네, 이것이 이 송주희 감독이 바랬던 어떤 공격 패턴입니다. 네, 측면 상대 공간을 찢어놓고 그 다음에 크로스를 완벽하게 올려놓고 확실하게 제공권이 있는 선수의 피지컬을 활용한 헤더, 이거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은미 선수가 지금 벤치로 물러났고 그 자리를 지금 서예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나이 선수가 곧바로 벤치 쪽을 향해서, 이 관중석을 향해서 뛰어갔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포옹을 이어갑니다. 정말 이 오늘 경기 나이 선수를 꽁꽁 잘 묶어냈었던 수원FC의 수비수들인데, 자, 이번 찬스에서 실점 굉장히 잘 나와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흐름을 좋은데요? 깃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희입니다. 나희. 나희. 나희 박스 안쪽 흔듭니다. 슈팅! 다시 한번 골킥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 약간 발이 꼬인 것이 슈팅 템포를 늦추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강예린 골키퍼가 자리를 잡으면서 또 아쉽게 기회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강예린 선수가 정말 온몸을 던져서 막아냈습니다. 네, 한 번에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경합 헤더 높게 자, 떴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황이 이어집니다. 세컨! 박스 안쪽 올라오네요. 마무리. 아하! 자, 여전히 네! 그리고 걷어냅니다.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원FC 위민. 자, 일단 공 연결됩니다. 오른쪽 측면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흐르고요. 박스 안쪽 처리합니다. 그리고 밀어냅니다. 자, 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대박! 걷어냅니다. 6탄 방어 온몸으로 수비를 합니다. 자, 정말 이 루즈볼에 대한 싸움 굉장히 치열했던 지금 찬스들인데, 네,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끝에 이 경주 선수들의 집중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김혜린 선수도 엄청난 세이브를, 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혜린 선수가 이 안면 쪽에 지금 통증이 있나요? 부상을 살짝 입은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 여러 선수가 겹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날아오는 공을 또 막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또 입었습니다. 네. 자, 네, 정말 경주 입장에서는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김예린 골키퍼 오늘 경기 분명히 뭐 실수도 있었지만 오늘 경기 정말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를 막아냈던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열했던 양 팀의 16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6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수원FC 위민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경주한 수원의 승점 석점을 획득합니다. 네, 오히려 후반전에